네, 반갑습니다. 연구 발표를 맡게 된 이유는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의 이제 화학적 구조와 효소의 유무에 따라 분해 거동의 비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폴리라틱 애시드는 다음 이제 1932년 듀폰의 카로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합성이 되었는데요. 이 전까지 합성을 하였을 때에는 이제 라틱 애시드에다가 컨덴세이션의 반응을 통해서 저분자량의 PLA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이렇게 저분자량의 PLA를 다시 락타이드 형태로 맞춘 후링 오프닝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고분자량의 PLA를 얻음으로써 PLA의 이제 합성이 시작되었는데요. PLA의 장점으로는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좋고 데그레디빌리티나 메커니컬 프로비티가 우수하며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브레이크 시 데포메이션이 낮으며 멜트 스트렝스도 안 좋고 특히 디그레이션 페리오드가 상당히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피벌, 필름 그리고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해 기간이 길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라틱 애시드와 분해 주기가 상당히 빠른 글리코릭 애시드를 공정화시켜서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장점은 마찬가지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우수하고 데그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서페이스 프로퍼티를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이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 티슈나 아니 이제 설지컬 셀처 그리고 드러그 캐리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PLA의 디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페이스 이로션과 불크 이로션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그레이션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로션이라는 이제 과정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크게 서페이스 이로션과 불크 이로션은 나뉩니다. 서페이스 이로션은 내부 물질은 바뀌지 않은 채 표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고요. 불크 이로션은 크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부터 분해가 되어서 점점 더 농도가 옅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서페이스 이로션과 불크 이로션의 발생의 차이로는 이제 폴리머의 이제 물의 분산되는 속도와 하이드로시스 레이트 간의 이제 속도 비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폴리머가 물에 침투하는 속도보다 하이드로시스 레이트가 더 빠를 경우에는 서페이스 이로션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폴리머가 물이 분산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경우에는 불크 이로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했던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에스터기가 주로 이런 발생이 있는데 이거의 하프라이프는 3.3년으로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설페이스 이로션보다는 불크 이로션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자, 불크 이로션은 다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침투하는 단계입니다. 물이 고분자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그두 번째는 인덕션 페이스, 즉 내부로 침투한 물이 이제 내부 안에서 이제 분해를 하는데 이 분해되는 과정은 주로 이스터 링키지의 하이드로리틱 클리베이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에 있는 틈을 통해서 내부에 분해되었던 물질 한꺼번에 다 쏟아 나오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인큐베이션 페이즈에서는 메스로스가 발생을 하지 않고 몰큐어 웨이트로스가 약간 발생하는 반면 두 번째 인큐베이션 페이즈에서는 메스로스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몰큐어 웨이트로스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몰큐어 웨이트와 이제 메스로스가 동시자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의 하이드로시스 과정을 살펴보자면 물이 이스터 엔드를 공격을 함으로써 알코올 형태로 이제 하이드로시스가 되는데 이 분해 특징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렇게 칼볼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CO-H+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이 H+가 물에 붙어서 H3O+를 만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더 빠르게 그 피해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를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 현상, 즉 오토카탈리시스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의 그 하이드로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연구에
활용하여 했던 기존 연구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같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결합 형태 및 구조에 따라서 분해 거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랜덤 커플리머와 세퀀스드 커플리머, 여기서는 블록 커플리머 대신 정렬하였다는 의미로 세퀀스드 커플리머라고 하는데, 를 두고 분해 이제 거동을 단순히 분자량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하였던 영상인데요. 이 실험 결과로는 먼저 랜덤 커플리머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가 빠르게 분해가 되었지만 이후로 분해 속도가 점점 더 느려졌던 반면에 시퀀스드 커플리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정하게 분해 속도가 이루어져 분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해 속도 거동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라틱 유닛과 글리코링 유닛 간의 하이드로시스 레이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글리코릭 애시드가 이제 라틱 애시드보다는 좀더 하이드로필릭하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기 쉽고 그에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릭 애시드 간의 유닛 간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먼저 끊어지면서 랜덤 커플리머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워지는 부분이 먼저 다 끊어지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초반에 빠른 반면 후반부가 되면은 분해하기가 어려운 라틱 애시드 유닛 간의 결합이 남아 있어서 분해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반면 시퀀스드 커플리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분해되는 이제 결합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라틱과 글리코린 유닛 간의 결합이 일정하게 끊어지면서 분해 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는 이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들어간 에 따라서 이 분해 속도 거동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라서는 이제 랜덤 커플리머 7:3과 5:5를 준비한 뒤에 이제 트립신의 효소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분해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였는데요. 실험 결과로는 이제 랜덤 커플리머 같은 경우,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들어갔을 때 트립신의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는 매스 로스, 웨이트 로스, 웨이트, 아, 몰라큘 웨이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랜덤 7:3, 다만, 이제, 웨이트 로스를 비교했을 때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들어갔었을 때좀더 빠르게 웨이트 로스가 발생하였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하이드로시스의 두 번째 단계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까지는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이드로시스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비교를 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바이오 데그레디비티라는 이제 수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데그레디빌리티는 글리코린 유닛이 얼마나 나왔는가에 따라서 이제 비교 검토한 연구인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파제와 동시에 이제 MME라는 이제 이스톨라제 한 종류만이 이제 바이오디글리티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 연구의 접근에 대해서는 폴리라티코 글리코릭 애시드 간의 하이드로시스에 있어서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자이미도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로지 랜덤 커플리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샘플이 블록 커플리머일 때 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목표의 주제는 기본적으로는 커플리머의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디그레이션 비해비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인자이미 여기서는 이스톨라저 트립신의 두 가지 비교군을 설정을 해서 커플리머의 스트럭처 그 케미컬 스트럭처에 따라서 분해 거동이 어떻게 달라진가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실험에 있어서 물질 모노모 같은 경우 라틱 애시드와 글리코릭 애시드를 활용했고요. 이니시에이터는 부탄 다이올, 그다음 카탈리시스는 스테니어스 옥타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이니시에이터와 카탈리시스는 먼저 진공상에서 디스틸시켰고요. 이제 샘플은 호모 PLA와 랜덤 커플리머 7:3, 블록 커플리머 7:3과 5:5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호모 PLA와 랜덤 컨폴리머를 이제 활용한 방법입니다. 머너와 이니시에이터 카탈리스트를 글로벌 박스 안에서 넣은 다음에 진공 동안에서 30분을 잡아줌으로써 공기 내부의 수분을 다 빼고요. 그 이후에 150도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이후 이제 냉각시키고 클로로폼에 용해시킨 다음에 메탄올에다가 침전을 시켜서 70도 동안 오버나이트해서 105분에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트립 블럭 컵폴리머를 만들 때에는 좀 다른데요. 라틱애시드와 이니시에이터 카탈리스트 총매를 넣은 뒤에 마찬가지로 백큐 30분 동안 이제 건조시키고 백큐 30분 동안 이제 하는 작업을 하고 150도에서 마찬가지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이후에 190도까지 온도를 증가시켜서 이제 PLA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 이후에 질소가스의 하에 글리콜라이드를 추가해 줍니다. 온도를 150도 다시 맞춰서 6시간 동안 추가 반응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용해시켜서 HFIP를 용해시킵니다. 이후로는 똑같이 메탄올에 용해시키고 70도에서 오버나이트 동안 백큐 오븐에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건조된 이 물질을 가지고 필름을 만들었는데 솔벤트 캐스팅 메토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폴리머 샘플을 0.5g, 그다음에 솔벤트를 15ml를 사용하였는데 PLA 호모와 랜덤 커플리머는 클로로폼을 사용했고요. 블록 커플리머는 HFIP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용해시킨 후에 이렇게 완전히 용해된 물질, 용액을 글래스 커버 슬립에다가 이제 따라준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는 걸, 아, 그 철판에 대고, 아, 랩을 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주면서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으면서 수분 증발은 막지 않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상온에서 오버나이트 동안 건조시킵니다.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필름을 다시 백큐 오븐에서 60도 동안 오버나이트로 건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름을 다시 이제 다이아미터 2cm, 두께를 1mm로 만든 필름을 코인쉘을 이용해서 형태로 편친 코인을 이용해서 만든 이후에 이제 솔벤트를 15ml 들고 이제 PBS, 포스페이트 버퍼 슬레인과 거기에 트립신과 에스트라젤을 넣은 세 가지의 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필름을 하나씩 넣어둔 다음에 초기 무게를 재고 그 용액에 넣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비교군들을 그 37도로 유지하고 있는 오븐에다가 넣어둡니다. 이후에 샘플을 꺼내서 백큐 오븐에다가 건조시킨 뒤에 그 무게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디그레이션 비헤비어인데요. 리메이닝 웨이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그 측정 건조까지 완전히 식힌 후의 무게와 초기 무게를 비교를 해서 그 곱하기 100을 함으로써 그 웨이트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호모 PLA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를 통해서 호모 PLA는 거의 분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랜덤 컵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4주가 지났을 때그 트립신이 20% 이상의 분량이 감소했을 정도 분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6주가 지났을 때에도 분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났을 때에는 트립신과 에스텔라제 넣은 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분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트립신이 들어갔을 때 웨이트루스 스텝이 좀더 빠르게 웨이트루스 단계가 좀더 빠르게 다가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블록 커플리머 같은 경우에는 트립신과 에스텔라제 간의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에스텔라제를 넣었을 때 5대5의 샘플에서 좀더 빠르게 변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해 디그레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랜덤 커플리머 7대3이 가장 빠르게 분해되었고 다음은 블록 커플리머 5대5, 블록 커플리머 7대3 마저 호모 PLA가 분해가 가장 느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미컬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그 몰큘 웨이트를 측정하는 GPC를 활용하였습니다. 블록 컵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에 녹질 않아서 랜덤 컵폴리머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0도에서 측정을 하였고 솔벤트는 테트라 하이드로퓨어라인을 이용했으며 플로우레이트는 1.0ml per minute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측정을 한 결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분자량이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3주가 지났을 때그 MN이 오히려 증가 그
MN의 분자량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몰라큘 웨이트가 높은 분자가 분해가 됨에 따라서 그저 분자량의 고분자가 모임에 따라서 그 부분의 분자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는데, 트레싱과 에스터라즈가 첨가되었을 때이 분자량의 감소가 점점 더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NMR, HNMR을 이용해서 그 락타이드 액시드와 글리고리 액시드 간의 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솔벤트는 CDCS에 썼고요. 400Hz 주파수에서 했으며, 계산 공식은 이제 CH와 CH2, CH3의 이 분자량을 비교했을 때, 그 A피크와 C피크를 더한, 가 폴리락틱 액시드에 따른 피크이고, B피크가 글리코린 유닛에 따라서 만들어진 피크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였고요. 측정 결과 글리코린 유닛 간의 이제 비차정하는 비율이 점점 더 빠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짐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트립신과 에스터라제가 들어갔던 부분이 그 글리코린 유닛의 그 비중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그레데이션이 진행되면서 글리코린 액시드 간의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트립과 에스터라제가 첨가되었을 때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IR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락틱 액시드와 글리코릭 액시드 간의 그 비율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사전용으로서 그 IR과 라만을 이용을 해서 그 글리코릭 액시드와 락틱 액시드 간의 비율을 확인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1452에서는 이제 락틱 액시드 간의 피크가 나타나고, 1421에서는 글리코릭 유닛으로 인한 피크가 나타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422와 1452의 피크를 잡아서 그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블로커 폴리머를 대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측정 결과 블로커 폴리머에서는 이제 라틱 액시드가 글리코리 유닛 간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라틱 액시드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트립신 부분에서 점점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간이 분해가 될수록 락틱 액시드 간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열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TJ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엔트펄치로 10도씩 올라가면서 랜덤 코폴리머를 먼저 측정하였을 때는 그 트립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5%와 10%가 더 낮음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도 데리브드 웨이크 피크도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블로커 폴리머 7대3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블로커 폴리머 7대3에서는 오히려 에스터라제가 T5% 10%가 기준 10주 지난 물질보다도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으로는 글리코릭 액시드가 락틱 액시드보다 분해가 좀더 빠르며 분해 속도는 랜덤 PLG, 그다음에 블로커 폴리머 5대5, 블로커 폴리머 7대3, 호모 PLA 순으로 분해 속도가 빨랐으며, 트리시가 에스터라제가 그 PLG의 분해가 좀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부족했던 데이터 부분을 좀더 첨가할 계획인데, 특히 디그레이션 초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첨가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 방법을 뭐 water absorption이나 pH 등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